안녕하세요.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. 네, 이번에 읽은 책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기 가까운이라는 조나선 사프란포어의 소설입니다. 이 소설은 2001년 9.11 테러 당시에 아버지 주일은 그 어린 오스카. 네,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네요. 어린 오스카라는 남자아이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그걸 헤쳐나가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. 9.11 테러라는 큰 이슈가 배경이긴 하지만 그런 뭐 정치적이나 전쟁 그런 걸 다루기보다는 가족 주인공의 엄마와 주인공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총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. 그 주변 인물의 그 과거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전쟁과 뭐 폭력의 피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. 처음에는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시각으로서 소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 집중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부러 작가가 그 아빠를 잃은 아이의 시각으로서 소설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더 참신하고 더그 아이의 힘듦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만큼 읽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끝에 그 감성은 그만큼 돌아온 것 같고요. 사실 그9.11 테러가 있을 때 저도 미국에 있었습니다.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,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.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더 저한테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냐 막 주변에서 더 심려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. 네, 그9.11 테러라는 사건보다는 이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 그리고 전쟁과 폭력에 대한 그런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엄청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좋은 책입니다. 읽어보세요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책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